안녕하세요, 생물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어종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생물은 바로 초록버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등 쪽이 초록색이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은 이제 초록색이 어두운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물맛댐과 온도맛댐을 다 마치고 어항에 투입을 해줬는데요. 여기서 보통 초록버거는 담수버거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담수가 아니고 기수에 사는 버거예요. 어린 개체의 경우 수족관에서 담수에서 키우면서 분양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점점 커갈수록 기수 또는 해수로 바뀌기 때문에 꼭 담수가 아닌 기수로 세팅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정보만 알려드리고 나중에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버거가 적응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의 먹이를 줘볼게요. 적응이 된 것 같아서 새우를 줘봤습니다. 역시 초록버거답게 먹성이 엄청 좋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냥에 성공했고요. 다른 새우를 줘봤습니다. 근데 이번 새우는 은근 만만치 않습니다. 그 후 엄청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계속 놓쳐가지고 미럼을 줘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단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꼼꼼히 먹습니다. 자, 오늘은 귀여운 물고기인 초록버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사육 정보는 따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가 빵빵해진 버거를 끝으로 영상을 끝내겠습니다.